박슬버 PD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청동기 시대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인데요. 고창 고인돌 공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화와 그리고 인근에 있는 화순과 더불어서 고인돌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인돌 유물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고창입니다. 2000년 12월 2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는 고창 고인돌 공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저도 태어나서 이렇게 고인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처음인데요. 이 고창과 그리고 가까운 화순 그리고 이 강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는 이렇게 많은 고인돌들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이 되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고창 고인돌은 여기가 제 1코스인데요. 6코스까지 되어 있어서 아마 한 바퀴 돌려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1코스와 한 2코스 정도에서 여러분에게 고인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인돌이란 말은 돌을 고였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인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단순한 이름이죠. 자, 계속해서 2기 코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생태공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생태공원으로 가는 이 데크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정표에 보니까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다는 그 안내 표지가 되어 있네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한에 약 3만여 개의 그 고인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창에 가장 많은 고인돌이 모여 있다고 해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고인돌 공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고인돌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무덤도 되지만 고인돌의 형태가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부족들이 같은 지역에서 군락을 이루고 살았다. 부족의 경계석도 나타내고 또 신성한 곳으로도 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고인돌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n the wrong side of town, left you sleeping alone in your bed. I guess I did let you down.